도대체가 언제까지 독해 따로, 문법 따로, 단어 따로, 듣기 따로 하고 있을 겁니까? 영어는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영어 공부를 하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건 독해일 텐데 지금 지문 하나라도 읽어보세요.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단어마다 발음도 엉망이고 강세도 억양도 꽝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강성태라는 영단어가 있어요. 그걸 갱숭해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독해 지문 수천 개를 읽었는데도 한마디도 똑바로 못한다는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독해 공부를 하는데 원어민이 실제로 읽은 거 활용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MP3도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EBS건 무슨 교재건 어떻게 이 독해 교재는 MP3 안 만들기로 무슨 담합이라도 한 겁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눈으로만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림 공부합니까? 눈으로만 하게? 이렇게 눈으로만 공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일제강점기입니다. 혼또, 이스, 자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What is that? 와르도찌라 이게 뭡니까? World Tour. 당시엔 다들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언어를 눈으로만 공부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기본적인 방식은 그때랑 다르지 않아요. 듣는 거 그리고 웅얼거리더라도 따라 말해보는 거, 이건 독해건 문법이건 듣기건 언어학습의 필수인데 지금 눈으로만 언어를 마스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이 떨어집니까? 수도 없이 많은 독해교재 지금까지 풀었는데 살아있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단 한 권이라도 독해 공부하신 다음에 원어민이 읽어주는 거 집중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확실히 효과적이라고요. 내가 잘못된 발음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디서 끊어 있는지 지문의 구문, 단어도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눈, 귀, 입을 담당하는 뇌 세 곳에 저장된단 말이에요. 오디오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면서도 들을 수 있고 걸으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습하기도 훨씬 편한데 어떻게 학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 중에 MP3를 제공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게 표준이 되다 보니까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안 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좋죠. 제가 지금 영어 독해 저자여서 혹은 속독편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 공법 강의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분도 계세요. 성태공씨님. 독해책에 무슨 원어민 MP3까지 듣습니까? 이런 분들은 눈 길들여질 거예요. 독해 강의는 MP3 없이 발음 없이 억양 없이 듣기 없이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대체 누가 정한 거예요? 도대체가 언제까지 독해 따로, 문법 따로, 단어 따로, 듣기 따로 하고 있을 겁니까? 영어는 그냥 하잖아요. 공부할 양을 3배로 늘리고 있고 효율을 3분의 1로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제가 사실 영어 강의 안 해도 됩니다. 공부법 이야기만 해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어, 문법, 독해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시궁창인데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제 독해책이나 강좌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계기로 기존의 책이나 강의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간 나아지는 날이 오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못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요.